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즈 대표 전명칠입니다 짜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케이블입니다 어, 전력 전송에 사용하는 바로 그런 케이블이죠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이 케이블의 특징과 함께 어, 도대체 이 케이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보통 저연전선과 무엇이 다른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의 옆면을 보게 되면 여기 케이블의 특징이 이렇게 이미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넘버링 되 있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보통 0.6, 그 다음에 1kV, 제가 이제 버틸 수 있는 상전압, 선간전압을 얘기하고 여기 TFR-CV 그리고 4C 곱하기 2.5 스퀘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제조회사 그리고 제조년 월일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케이블의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지금부터 잘 주목해 주세요. 첫 번째 TFR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T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T는 바로 트레이의 약자입니다. 거기서 바로 사용하는 T를 나타낸 거예요. 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트레이의 T자를 쓰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케이블은 트레이 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트레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트레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배관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전력 전송을 사용할 때이 사다리형의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가 철제 어, 구조물을 통해서 전력을 전송하는 형태를 트레이라고 하죠. 다음에는 F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는 프레임이고요. R은 리타던트. 즉, 불꽃의 저항성이 있는, 즉, 난연성을 뜻합니다. 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 불꽃이나 아크, 고열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자, 그런 것에 의해서 착화되지 않거나, 즉, 불이 붙지 않거나, 혹은 착화가 되더라도 잘 연소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FR 즉 프레임 리타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FR이라고 써 있으면 아 난연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TFR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 보면은 트레이용 난연까지 오게 됐죠.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C는요. 우리가 Cross 크로스 링 e 드 폴리에틸렌이라고 부릅니다. 크로스 링크드라고 해서 가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 가교라고 하는 것은 폴리에틸렌의 분자 구조를 가교한 거에서 망상 구조처럼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만들게 되면 보통 우리가 절연체의 능력이 더 향상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C는 바로 그 가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XLPE라고 해서 크로스링크드 폴리에틸렌을 X라고도 표기를 하죠.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고 V는 비닐시스라고 해서 시스는 이 겉에 있는 껍데기를 말합니다. 이 껍데기가 시스로 되어 있다는 재료가 시스의 재료가 바로 비닐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 이것을 전선을 끝에를 한번 이렇게 벗긴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미 사실은 벗겨 놨습니다. 이렇게 겉에 있는 껍데기를 벗기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테이프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 이런 끈 같은 게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도체가 4개 있게 되죠. 여기서 4c 곱하기 2.5 스퀘어라고 되어 있는 뜻이 바로 이렇게 2.5 스퀘어 짜리 전선이 4가닥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이 케이블이 바로 tfrcv 케이블 즉 트레이용 난연 케이블이 됩니다 이 트레이용 난연 케이블의 구조를 쭉 보면은 처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작은 단위로 첫번째 이렇게 보시면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는 바로 구리선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지금 7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구리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리 도체를 절연하는 절연물이 있습니다. 구리 도체와 함께 절연물이 있죠. 구리 도체와 함께 절연물. 구리 도체와 함께 절연물이 있습니다. 이 절연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 이렇게 우리가 게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충진물이라고도 하거든요. 영어로는 필러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왜 피부과에 가서 얼굴에 이렇게 탱탱하게 맞는 거. 그런 걸 영어로 필러라고 하잖아요. 그 필러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이제 PP 수지 같은 걸로 만들게 되는데. 자, 이런 충진물이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겉에 껍데기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감아 놓는, 우리가 바인더 테이프라고 합니다. 이 바인더 테이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검은색, 이건 뭘까요? 시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잘라놓은 것. 자, 이 거는 마치 우리가 옷으로 보자면 외투 같은 겁니다. 가장 겉 껍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TFR-CV 케이블의 경우에는 총 다섯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도체, 그 다음에 절연체, 그 다음에 계재물, 그 다음에 바인더 테이프, 그 다음에 시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일단 케이블은요, 일반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보통 사용하는 옥내에서 사용하는 그 비닐 절연전선 있잖아요. 비닐 절연전선은 대부분 이렇게만 생겼죠. 즉, 도체와 절연체로 구성되는 반면, 일반적인 케이블은 뭐 종류가 많아요. CV 케이블이든 VCT든 이런 다양한 케이블들은 보통 도체, 그 다음에 절연체, 그 다음에 충진물, 그 다음에 이렇게 시스, 껍데기, 이런 것 등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IV 케이블이 도체와 절연체의 핵심 구조가 있다면 이 케이블은 목적과 용도와 적정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구성 요소들로 가지가, 가지고,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전기 전선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적은 손실로 전달하기 위해서 도체와 함께 절연 재료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다행히 이런 다심 케이블, 심이 여러 개 있는 이런 다심 케이블에서도 그러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충진물에 의한 영향도 꽤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케이블을 만들게 될 때는요. 어, 케이블은 외부로부터 이 충격을 보호하기 위한 요 시스가 있게 되고, 이런 구조를 마지막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 공정에서는 이 도체를 가공하는 신선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선을 뭐 꼬고 하는 공정,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절연체를 피복하는 또 절연 압출 공정도 있고요. 이런 케이블들을 또 꼬아주는 연합 공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충진물을 놓고, 그리고 이렇게 바인더 테이프를 감고, 마지막에 시스를 또 끼워주는 이런 압출 공정까지 여러 공정으로 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충진제 여기는 폴리프로필렌 같은데, 굉장히 강도가 강하죠. 이 폴리프로필렌, 이게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보통 하는 역할은 이 케이블 사이에 가운데 위치하게 되어서 케이블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이 길게 어, 처지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외적 강도를 받을 때에는 기계적인 강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런 충진제가 갖추어야 될 요건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습기를 흡수해서는 안 되거나 아니면 적절한 온도에서도 잘 버틸 수 있거나 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케이블 같은 것을 막 자르고 하다 보니까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거나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뭐잘 구부러지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케이블은 여러분께서 보통 우리가 전력 전송용으로 많이 볼 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CV 케이블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혹은 이제 전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케이블을 보는 팁 먼저 혹시 주변에서 케이블을 만나게 된다면 자 옆에 뭐라고 써 있는지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케이블의 종류를 한번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번째 혹시 이렇게 케이블 꼭다리 조금 이렇게 자투리들을 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케이블을 이렇게 한번 끊어서 이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보세요. 내용물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보시고, 내용물에 따라서 각각 하는 일들이 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한쪽 끝에 케이블 단면을 보시면,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다는 거알수 있고, 충진물이 적당하게 위치해 있어서 원형으로 만들어진 것도 볼수 있죠.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잘라볼까요? 보통 케이블 할때칼 같은 걸 사용하지만, 는 이렇게 전지 가위를 이용해서 살짝 겉에 시스에 칼집 정도만 주게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아, 꺾어서 벗겨내 보겠습니다 쭉 벗겨내고 자 그러면 여기 바인더 테이프가 이렇게 감겨 있는 거볼수 있죠 바인더 테이프가 감겨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어, 충진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선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요 TF r CV 케이블은 보통 이제 뭐 주택이나 아니면 뭐 상업용 빌딩이나 산업시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겉 껍데기에 있는 거요 재료 이거 뭐라고요? 맞아 요 이걸 우리가 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V로 끝나면은 비닐 시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케이블을 좀 재밌게 보시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전기를 배우는 재미가 한층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케이블의 다양한 종류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다음 영상으로는 여러가지 케이블을 놓고 이름도 말씀드리고 특징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내용도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여기 케이블에서는 지금 프레이용 난연 케이블로서 TFR-CV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을 따라가느냐, 어떤 표준 규정을 따라갔느냐 이거를 볼 필요도 있지만, 어, 이 케이블의 이름은 모든 제조사가 똑같이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만든 것과 함께 사실은 TFR-CV가 제일 많이 쓰기는 하는데 특정 제조사에서는 또 다른 이름도 쓰게 된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재밌는 전기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CV 케이블이 있어서 여러분께 가지고 와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케이블 설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